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팝송 히어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노래는 미국의 팝의 디바 머라이어 캐리가 불러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노래죠. 이 노래의 만들어진 배경이 아주 특이합니다. 1993년 미국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의 은퇴식에서 머라이어 캐리가 불러서 세상에 처음 알려졌습니다. 머라이어 캐리가 직접 작사도 했고요. 곡 만드는 작업에도 함께했습니다. 부드러우며 감미롭고 파워풀한 멜로디가 희망이 사라진 사람들에게 꿈을 주는 노랫말 때문에 더욱더 감동을 주는 노래입니다. 노래의 내용은 당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거기에 영웅이 있어요. 희망이 사라졌다고 느껴지면 자신을 돌이켜보고 강해지세요. 그러면 영웅은 마침내 자신 안에 존재한다는 진실을 알 거예요. 이 뜻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영웅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이 힘들고 지칠 때 이 노래를 들으면 힘이 날 거예요. 영웅은 바로 우리 어린이 여러분입니다. Yes, you are hero. 한국의 머라이어 캐리 소향 씨가 부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히어로. 'Cause I do and be strong, and you'll finally see the truth.